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바오 커뮤니티 교회의 정용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살아내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의 묵상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이 형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형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동생을 죽인다고 하는 여기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의 분노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사리로 확장되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형제가 형제를 향해 살의를 드러내는 건 도대체 어떻게 요셉의 형들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분노의 마음은요, 다스리지 못하면 살의로 내달리게 됩니다. 죄의 첫 시작부터 경계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 감정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결국 이와 같이 살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동생을 향한 이 형들의 마음이 애초부터 살이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이거든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뭐 코웃음 치고 뭐이 정도에서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의적 감정들을 그저 내버려 두니까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점점 자라났던 것이죠. 이 죄는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서 절제되어지거나 또 단호하게 거절되어지지 않고 점점 자라나 이 조그맣던 어쩌면 미움이 살해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살의는 살인 시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죄를 키우면 안 되겠다. 죄를 양육하면 안 되겠다. 이말 자체가 우습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마음, 생각, 의지, 내버려두면 안 된다. 모른 척하고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그 시간들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의지는요, 사라지지 않고 점점 성장하고 확장된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생각합니다. 병도 예방하고 또 병이 만약에 발병하면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또 남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결단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그 생각과 감정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겠다. 죄를 예방하고 미연에 잘라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죄를 부지불식간에 양육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 어리석음을 멈춰야겠다. 죄의 이 욕망들과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별거 아니야 라고 여겼던 그러한 생각들, 아니란 생각들도 내려놓고, 죄에 있어서는 아주 집요하리만큼 내 자신을 감시하고 또 죄를 거절하는 마음을 갖기로 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죠. 나의 선의가 악의와 만날 때가 있구나.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형들을 보며 그러한 생각은 꿈에도 못한 채 반가움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시자로 찾아간 것은 아니죠. 아버지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형들의 안위를 보고 어떻게 양들이를 치고 있는지 보고 아버지에게 전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선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선의는 결국 형들의 악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마주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만났는데, 혹은 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악의가 없이 만났는데,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악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좋게 말했는데, 그런 막 날이 선 악한 말로 대답하는 경우들도 경험합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그냥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셉처럼 내가 진짜 믿던 사람들이 나의 선의에 대해서 배신하고
악의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질비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돼요. 기도하기는 나의 선의가 선의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한 내가 부지간에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항상 살펴야겠구나. 이런 자기 살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의 선의가 내게 행해질 때혹 내가 그에게 악의적으로 반응하거나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겠다. 또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막 내달릴 때요. 선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의는 악의에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의가 악의에 굴복되지 않고 십자가에 굴복되지 않고 십자가를 이겼죠. 결국에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선의로 악의를 이기는 것, 그러한 삶이 되기로 저도 결단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묵상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덩이가 말라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이라도 있었으면 익사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면 구덩이에 물이 있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공경에는 처했을지언정 구덩이에 빠졌으니까요. 죽을 위기에는 처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물이 없었거든요. 그러한 인생의 은혜가 제게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저 인생 가운데 항상 살 길을 마련하시고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에 이런 형들도 있고 또 이런 구덩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살 길을 마련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성취의 자리로 결국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떤 걸음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남들이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의심 어린 도전을 할 때에도 의심이 아닌 기대로, 조급함이 아닌 믿음으로 꿈의 길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마른 구덩이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의 성취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의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악의로 반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죄를 단호히 잘라내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